오늘은 샵스터를 먹으러 왔어요. 샵샵 후반잎에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다. 한번 볼까요? 궁금하면 구독, 좋아요. 점심을 좀더 많은 분들 드시고 우리는 우리는 잘 먹으니까 첫 번째 그리고 구원잎을 고기 월남쌈 소스 월남쌈 그러라 냠냠. 한번 이렇게 먹는 거. 사부 위에 올려놓는다. 야채를 위에 얹는다. 위에 얹는다. 다음에 싼다. 좀 더 있어. 다음에 싼다. 한번 따라해봤어. 육수 맛도 봐야겠다. 다음. 평범한. 괜찮은 감칠맛이 좀. 와우 하네요. 고기 야채를 많이 먹어서 행복해요. 난 너무 많아요. 맛있고. 딱 맛있죠? 아. 우리 한 그만. 좀 올라갑니다. 그렇게 먹는 게 되지 않았는데. 물에 담근다. 야채를 좀 올린다. 고개도 올린다. 싼다. 아. 실패. 맨날 실패. 먹을까요? 탈리는 소고기. 새콤바이러스. 그런 거 인정 쓰지 마세요. 고기 많이 드셔야 돼요. 들어가 보시면 고상 아이고. 일반 면보다 쫄깃쫄깃하고 부드럽네요. 전문가 분들이 설명해주세요. 배가 그리면 안 돼요. 잘 먹었습니다. 여기는 노원동 월드컵 경기장 옆에 위치한 그 상가 건물에 있는 후안잎빌 샤브스토리라는 곳이었어요. 아 배부르게 아주 샤브샤브한 소고기를 무제한으로 드시려면 2만원 정도면 충분히 드실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. 교통도 폈고 주차도 괜찮았어요. 다 좋았네요. 네, 다만 아쉬웠던 점은 그 사이드가 조금 부실했다. 아, 발음이 샤브샤브랑 비교하면 발음이 윈. 네, 이제 소고기를 무한으로 드시고 싶다 그러면은 이 샤브스토리가 이기겠네요. 아, 그럼 다음 맛집에서 또 올게요. 안녕.